싱글이의 TV. 가을의 서막인 9월, 최근 하반기 게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신작 게임들이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하나같이 액션성을 강조한 RPG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 스마일게이트 메가포트는 지난 24일 웰메이드 모바일 액션 RPG 러스티 블러드를 공개 출시했습니다. 러스티 블러드는 풀 3D 그래픽을 바탕으로 아름다운 판타지를 구현한 액션 RPG인데요. 기존 게임들을 압도하는 스타일리시한 캐릭터와 화려한 액션 효과를 갖춘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또한 액션 진화의 끝이라는 슬로건에 어울리는 강력한 타격감과 스킬을 비롯할 실시간 협력 플레이, 마무리 액션까지 액션 RPG의 재미 요소들이 한층 업그레이드되었다는 평과 함께 게이머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일본 유명 게임사 포케라보가 개발하고 넥슨이 서비스하는 모바일 액션 RPG 크로스 서머너도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간단한 조작만으로도 필살기와 궁극기를 활용해 짜릿한 전투를 펼칠 수 있는 2D 액션 RPG 크로스 서머너는 현지 초호화 성우진들의 음성을 그대로 지원하고 있어 더욱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사이코! 온라인 게임에서는 단연 에스커가 화제의 중심이죠. 네오위즈 게임즈의 액션 RPG 에스커가 지난 25일 공개 서비스에 돌입했는데요. 배우 황정민을 모델로 한 광고로도 인상적인 에스커는 정교한 액션과 호쾌한 속맛, 조작 방식의 편의성, 그리고 수준 높은 그래픽을 선사하는 온라인 액션 RPG인데요.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액션의 재미를 극대화시킨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물론 유저들의 반응도 심상치 않다고 하네요. 게임 시장의 흐름을 이끌어가고 있는 RPG. 이제는 액션성까지 가미된 액션 RPG들이 등장하면서 유저들의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헝그리의 TV.